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미디어원 백성환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법 강의가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관점에 대한 설명과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이제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매크로 경제 전망과 증시 현주소. 사실 뭐 증시 현주소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런 증시 현주소를 한번 살펴볼 거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이거 다들 저는 이제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수요 공급의 원리와 인플레이션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키워드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를 제어하는 방법과 골디락스라는 게 있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개념 아마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매크로 경제 전망과 증시 현주소인데 2020년 3월 이 구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그때 주식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때부터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이 3월 달부터 동학개미라는 용어가 주식시장에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나온 거 아니고요.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다. 말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급락하였던 증시가 4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역대 최대, 정말 역대 최대라는 말이 전혀 과하지 않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데요. 이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됐냐. 정부에서 돈을 줬거든요. 이 돈을 주면서 유동성의 장세를 풀었다. 이 2020년, 21년은 굉장히 빠른 급락 이후에 쭉 반등이 나오는 이런 V자 반등의 형태였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황소 시장, 불스 시장이 있고 불스 마켓이 있고 베어 마켓이 있는데 2020년, 2021년은 불스 랠리, 굉장히 강한 상승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죠. 먼저 이 당시에 뉴스 기사거든요. 2021년도에 보면 12월달, 6월달, 뭐 3월달 내용인데요. 이 날짜가 정확히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결국에 다 돈이에요. 지원금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원금, 뭐 농민재난지원금, 프리랜서지원금, 뭐 코로나 지원금 8천억. 결국에 다 돈을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 이거 결국 다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돈을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으로 지급을 한다. 돈을 엄청나게 나눠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뭐 몇천억, 뭐 조단위,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큰 그런 경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인프라 예산, 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당시에 2021년도에 뜨거웠던 키워드였죠. 뭐 부양법, 미부양법, 뭐 경기 회복. 결국 다 돈 준다 이거예요. 돈 준다. 어떤 거? 증세해서 돈 걷어서 세금으로 나눠준다. 왜? 왜 그랬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돈을 막 나눠줍니다. 막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고 나면은 결국에 발목을 잡히거든요. 2021년도 6월 달부터 얘기가 좀 있었어요. 2주 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2021년 6월 달부터 있었다. 작년에도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이 된 거고 그때는 현실은 아니었죠. 증시 상황을 보면요. 이 구간이 딱 말씀드렸던 3월 구간인데 엄청나게 떨어졌고 떨어진 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올려서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최저점 대비 147%. 코인 이런 거 아닙니다. 코인 아니고 그냥 미증시예요. 종목 하나도 아니고 지수가 147%가 올랐다. 정말 실화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났다. 1년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냥 이때는 돈을 못 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사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오른다. 진짜 돈이 복사된다. 이런 말들도 이 당시에 나왔던 유행어였죠.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다. 장기간 동안. S&P도 똑같습니다. S&P도 큰 흐름을 보면 뭐 지수의 반등 폭이나 뭐 떨어지는 폭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3월 구간 똑같이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시장이 1년 9개월 동안 저점 대비 119% S&P나 나스닥 미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몸살 나고 미국이 조금 이게 막 파티하면은 우리나라도 그 콩고물 주워 먹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경제 규모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미국 시장도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점 대비 119%라는 상승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긴 상승이 나왔다. 1년 9개월 동안. 그런데 이때부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 올해 아닙니다. 2021년 6월 달에 결국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요. 부작용 나온다. 그 당시에도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사실 기사 이런 기사들 나와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경계 심리 이런 것보다는 더 올라갈 자리만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도 이런 기사들은 일부 기사가 일부만 부작용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오른다. 증시는 오를 거다.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의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다. 나중에 추구 전략.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제로금리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제로금리 오래 가면 너무 사람들이 빚을 내서도 투자를 하고 모든 증시가 가격에 거품이 뛰기 때문에 거품이 낄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이 거품이 끼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이후에도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거품이 낀다. 뭐에? 가격에. 가격에 거품이 끼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우려가 2021년도 6월에도 있었다. 그리고 증시는 정말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이 구간이 2022년 1월 구간입니다. 1월 이후에 다들 아시죠? 올해부터 주식하신 분들은요. 사실 정말 주식하기 힘들다. 막말로 진짜 욕 나온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냥 사면 떨어지는 날들이 훨씬 많아요.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죠. 계속 원웨이 하방이에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장세다. 지금 고점 대비 나스닥이 37%. 여기 구간부터 16,500이죠. 16,500부터 지금 내려온 지수는 1,500까지도 내려왔다. 지수가 3분의 1이 시총이 날아간 거예요. 시가총액이 37% 삭제됐다.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그냥 삼성전자로 치면요. 400조이던 회사가 300조 아래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300조가 아니죠. 아, 250조? 이 아래로 줄어들었다까지도 보셔도 돼요. 그런 흐름이 나스닥에서 나왔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몸살 난다. 미국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P 똑같죠. 그냥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지수의 흐름이 떨어지는 폭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결국 고점 대비해서 4,800 대비해서 지금 3,500에서 600 왔다 갔다 하는데 떨어지는 폭이 27%. 그냥 박살 난 거죠. 이 상승 나올 때 누구나 돈을 버는 시장이었지만 이 구간에서 2022년은 누구나 돈을 잃는 시장이었다.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지 않고 이 시장에 참여를 했으면 돈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수의 하락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자체가 가라앉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것은 제가 정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넘게 떨어졌다 그랬죠.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요. 약세장.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베어마켓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약세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 30% 이상이 떨어졌죠.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이게 GDP, 보통 GDP를 기준으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GDP 기준으로 2, 3% 이하이면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면요. 경기 침체 왔나요? 왔다고 안 왔다고 이렇게 확답을 지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전문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경기 침체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약세장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이거는 사실, 팩트. 그냥 고점 대비 20%가 아니라 30% 넘게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경제 성장률까지 부진하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는 일부 왔다. 이 내용을 계속 인지를 하고 보셔야 돼요. 오늘 강의 내용에서 이 베어마켓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이건 이제 큰 흐름, 약 2년 10개월 동안의 흐름인데 여기 구간이 고점.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제가 선을 많이 그어놨는데 고점, 갱신, 랠리장이고 2022년, 약 2021년 하반기부터 하반기 그냥 큰 흐름이 하방이다. 결국 저점 갱신. 그럼 이 고점 갱신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황소의 시장, 이 황소가 뿔을 들고 받는 그런 황소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저점 갱신, 곰이 발바닥으로 내려치는,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지는 그런 저점 갱신의 시장이다. 이 시장 흐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굉장히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해야 되고 종목을 보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지수 하락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인지하고 보셔야 된다.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아마 다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유경쟁 시장에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가격이랑 거래량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뭐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수요 공급자 간에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서 적정한 가격, 적정한 거래량에 형성이 돼서 일치하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곡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요 곡선은 이거 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격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수량은 적습니다. 왜냐? 비싼 물건은 사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싼 물건에 대한 소비를 하기가 겁나 합니다.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 수요 곡선. 가격이 오르면 수요 수량이 감소한다. 당연한 거죠. 그냥 비싼 물건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 심리가 감소한다. 심리가 감소하는 거고 가격이 만약에 내리면요. 수량 자체가 늘어나는 이런 반비례 형태,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수요 곡선에 대한 부분이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동할 수도 있는데 소득 자체가 증가하거나 뭐 동일 가격에서 소비량이 증가한다거나 이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할 수 있다. 이 지점이 있는데 Q2, P2, 뭐 Q3, P3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그려놨는데 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반대로 수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격과 수요 수량은 반비례한다. 이 내용 이전에도 있는 내용이죠. 반비례한다. 근데 공급 곡선은 정확하게 반대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할 때 비싸게 팔면 더 많이 생산하고 싶잖아요. 가격이 상승할수록 생산 수량이 상승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비싼 물건. 비싼 물건을 많이 생산하기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팔면 그만큼 생산자 같은 경우에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기술의 개선이나 공급 변동으로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수량이 줄어들거나 뭐 이 고정 비용이 감소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비싼 물건 가격이 오르면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난다. 싼 물건, 가격이 싼 물건은 조금만 생산하고 싶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과 정확히 반대된다. 그 아까 그린 지점과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만나는 지점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은 반비례 관계. 뭐 가격이 오르면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가격이 내릴 때 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내용이 만나는 이 지점이 균형점이다. 균형점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곡선이 이동할 수도 있고 뭐 내용이 된 부분이 계속 바뀌어서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이 수요 공급 곡선의 원리를 이해해야 인플레이션까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비싸다고 형성이 되어 있나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정확한 설명을 드린 건데 인플레이션이 가장 핵심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수 하락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 지수 떨어지는 원인.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아까 많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통화량이 증가, 돈이 많이 풀리면요, 화폐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떨어지게끔 됩니다. 아주 쉽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물건값이 오른다. 라면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모든 물건값이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로 오르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로 오르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수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지수에 대한 하락도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가는 항상 상승이 왔습니다. 가격이 오르기는 해도 시간, 가격 보면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지 내리지는 않는다.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모든 시장에서 가치가 화폐로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좋다.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갖고 온 것은 라면인데요. 라면 하면 서민 음식이잖아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사실 값싸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용품인데 이 라면을 가지고 한번 라면 값이 얼마나 올랐나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이 00년도,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한 것은 00년도부터인데 00년도부터 21년도, 작년도에까지 자료입니다. 인상했다. 뭐 삼양라면, 진라면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인하했다, 이건 한 번 있어요. 한번 있고 인상했다. 계속해서 라면 값은 오르기만 하지 가격 인하는 2010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제외하고는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오르기만 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는다. 그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얼마나 올랐나 48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다 480원이었어요. 언제? 01년도 때 저는 이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01년도 때는 이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이게 17년도 때 결국 800원까지 오르죠. 500원 이하였던 480원대 라면이 결국 800원까지 왔고 이거는 2022년 기사거든요. 2022년에는 900원에서 990원, 결국 1000원까지. 1000원까지 이 17년도부터 5년 사이에 또 오른 거예요. 라면 값이 오르지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이 라면 값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올라요. 부동산은 어땠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은 어땠나? 이 자료는요. 제가 이제 목동을 기준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는 건데요. 이 목동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7억 6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06년도 7억 6천. 7.6억이라고 쓸게요. 08년도에는 6.4억. 조금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에서는 10년도에는 6.6억. 다 똑같은 평수고요. 이거 다 똑같은 평수예요. 제가 몇 평인지 정확히 못 봤는데 보면은 이 67.5제곱미터거든요. 아마 한 20평 조금 넘는 정도인 것 같아요. 12년도, 14년도 5.4억까지 떨어지고 6.4억. 결국에 가격이 큰 흐름을 보면 06년부터 14년까지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한 1.2억 정도 떨어졌어요. 1.2억 정도 떨어졌는데 다들 아시죠? 이후에 주가,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더 볼 것도 없어요. 보면은 15년도부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이 되는 이 부동산 자료를 보면 7년까지 제공이 되더라고요. 15년도부터 22년도 현재거든요. 이때는 6.2억이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해서 지금 17억대. 그러면 얼마나 올랐나? 아까 06년부터 14년까지는 1억 정도 내렸었거든요.
이 06년 이전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면은 06년 이전에는 또 올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6.2억부터 약 7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서 계속해서 올라서 결국 17억까지 올랐다. 부동산만 오르나요? 라면만 오르나요? 모든 게 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거든요. 캐시 이즈 트래시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말로 쓰레기다.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CNBC 투자자인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다양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지 현금만 갖고 있으면 손해본다. 이 내용이 올해한 내용은 아니고 2020년도 내용이에요. 2020년도. 증시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도에 어떻게 올랐는지. V자로 아주 강한 상승 나오던 시기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이후에 증시가 지금 이런 베어마켓 구간에서는 현금이 또 보물이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현금만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다못해 라면이든 뭐 국밥이든 어떤 것이든 뭐 내가 3억 원에 이렇게 현금만 갖고 있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불스 랠리 지금은 베어라 그랬죠. 제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황소 시장이 있고 곰 시장이 있어요. 지금 이게 2022년이거든요. 2022년에는 가치가 현금의 가치가 이때랑은 달라요. 이때랑 다르게 굉장히 오를라 있는 거예요.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또 보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을 가지지 않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금에 대한 가치를 시점에 따라 다르게 두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이거는 고정가격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 내용도 식품 및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이 내용도 발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1970년대 때부터 쭉 지나온 가격이 이제 2020년도인데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굵게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경기 침체 지역이거든요. 2020년도 3월 달에 잠깐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 이전이 2008년도 그리고 2002년도 뭐 닷컴 버블 막 이럴 때였었던 것 같고 1990년도랑 80년대 때도 있었다. 그런데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르고 이 구간이 비정상적인 구간이죠. 계속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지켜주고 있는데 최근 구간에서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 부분을 또 봐야 돼요. 최근 구간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다. 지금 물가 지수 자체가 이 비정상적인 구간을 제외하고 나서 이 구간, 코로나 경기 침체 이후 이 구간에서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이 금리 올릴 명분, 금리를 올릴 명분이 된다. 이 내용이고요. 이 고정가격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중간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85년도부터거든요. 6%가 이 기준이에요. 6%. 6%를 보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2020년도 이후에 처음 돌파 이 6%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다. 이 최근 구간만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 최근 구간만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2019년도부터 코로나 없을 때 이 구간부터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이 구간은 제로 금리 시대, 0% 금리 시대. 조금씩 보면요. 2021년도부터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구간, 한번 내려왔던 이 구간이 증시가 반등했던 구간이에요. 정확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도 7월달인데 그 구간만 우리가 매매할 만한 시장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떨어지면서 저가를 갱신했는데 이 증시가 반등 나오는 시점, 2022년도 7월이 이 중간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이 구간에서 뉴스가 나오고 전망이 나올 때는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죠. 다시 한번 오르니까 증시는 폭락했다. 7월 이후에 증시가 다시 한번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폭락하는 증시가 나왔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매매하거나 뭐 찾아보거나 하면서 하실 수 없으시니까 제가 이런 것도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인지하지 않으면 왜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럴 때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사서 모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 의문 가지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 물가지수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 어느 정도 자명하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것이 자명하고 그런 시장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이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거든요. 주식, 부동산. 2021년에 작년에 가장 핫했던 뜨거웠던 키워드들이죠. 이 주식 했던 사람들 돈 벌었습니다. 돈 벌었고요.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도요. 돈 벌었어요. 왜? 인플레이션 시장이니까 돈이 가치가 없고 이런 것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들이 가치가 뛰는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제가 항상 오르거나 항상 내린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 금리 낮아지면 금리를 낮추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얘들이 오르고요.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이거 나오거든요. 현재는 이 금리가 오르는 시장에서 얘들이 내려간다. 어쩔 수 없어요.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어떤 걸까요?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금리가 오르면요. 부동산, 빚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부동산을 빚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빚 없이 부동산 사는 사람 정말 별로 못 봤거든요. 거의 없어요. 주식,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볼 때 한 연 5%에서 10%라고 치면 엄청나게 뛰어난 수익률일 때 20% 정도 난다고 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말씀드리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20% 정도 난다고 하는데 5에서 10% 정도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만 넣어도 5% 준다고 해요. 지금 그렇죠. 예금 금리가 지금 5%까지 올라왔거든요. 은행에만 넣어도 5% 주는데 굳이 정말 말 그대로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행에 넣으면 100%로 그냥 위험 없이 5% 금리 준다고 하는데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주식이 진짜로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요. 자산 선호도가 은행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에 해당합니다. 위험자산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도 빚 없이 부동산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담되죠. 가격이 부담돼요. 내가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가격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사고 싶은 심리가 뚝 떨어지니까.
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돈을 못 벌면 2022년 같이 베어마켓 구간에 왔을 때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코스피에 대한 흐름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최저점, 최고점 200%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1400부터 1430이죠. 1430부터 3300이 올랐으면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만 해도 2900이 올랐어요. 2900이. 2900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정상인가요, 과연?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시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최소한 이렇게 오르는 이런 구간에서 건강한 조정,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전 시간에, 지난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요, 이런 게 없었어요. 코스피가 오를 때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올랐어요. 정말로 계속 오르고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정말 3,300, 이때는 막 4,000 간다. 장밋빛 전망이 나와요, 진짜로. 5,000 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지 않았죠. 2021년 이후에 증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열되는 시장이 있었다. 이 시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돈이 그대로 있는 거죠. 돈이 그대로 있으면 다 돈 벌었다 해.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도 주식해봐야지. 피보는 거예요. 이 시장이 끝나고 나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주식. 얘들이 오르고 나면요. 다음에 뭐가 오르냐면 실물 경제. 그냥 케이스 스터디로 봤던 라면 같은 게 올라요. 라면이나 뭐 점심 식사 먹을 때 국밥 먹기도 하는데 저는 국밥이나 뭐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 뭐 아이들 학원비, 교육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옷값, 뭐 의류, 소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라요. 가격이. 왜 오르냐면 이때 얘들이 부동산 주식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었으니까 얘들이 가격을 좀 올려도 사실 소비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돈을 벌었으니까, 돈이 좀 많아졌으니까.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돈을 못 벌었으면 이 오르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담. 부담되고 다시 이 시장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다림보다 이 실물경제 인플레이션, 당장 내가 먹는 국밥값이 오르고요.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이 늘고 서민물가, 라면값도 오르고 이런 게 오르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후에 오는 것들이 임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결국 우리 대부분은 사실 뭐 개인 사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동자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동자예요. 노동자가 훨씬 많죠. 비율적으로 볼 때.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이 다음의 단계인데 소비재가 올랐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왜 요구할까요? 괴로워. 예전에 25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이 정도 월급을 받았을 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소비들, 뭐 국밥을 사 먹거나 친구들과 뭐 술을 사 먹거나 옷을 사서 입거나 이런 소비들이 가능했는데 얘네가 다 오르니까 다 올랐어요. 모든 소비재가 다 오르니까 300만 원도 모자라. 나 이제 물가가 올랐잖아. 내 월급도 올려줘야지.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인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게 엄청 심하게 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소비재 물가는 많이 올랐고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세게 오면 경제가 흔들려요. 경제가 흔들린다. 왜 경제가 흔들릴까요? 임금 인플레이션 오면 파업, 노조가 파업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실직자들이 생겨요. 잘라요. 회사가 잘라요. 그냥 너 해고야. 너 월급 안 올려줄 거야. 해고. 실직자들이 생기고 파업이 생기고 그러면 경제가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소비재 가격이 증가했는데
당장 내가 소비하던 것들을 못해요. 이를테면 뭐 집을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던가 뭐 내가 갖고 있던 뭐 먹던 뭐 한 마리의 치킨 15,000원에 사 먹었었는데 18,000원 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 먹던 거를 한 뭐 2주에 한 번 시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다시 보기로도 보셔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소비재 물가격이 오르면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오는데 이 단계가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은 세게 오진 않았어요. 아직 임금 인플레이션이 세게 오진 않았는데 이 단계까지 오면 경제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 근데 저는 사실 경제 위기는 안 온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는데 경기 침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강한 조정이지 이런 것들이 와서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한국이 아직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파업도 많이 생기고 노사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게 형성이 된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내용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이제 스태그네이션과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친 거예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딱 들어봐도 안 좋죠. 직관적으로 봐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현재 글로벌 증시가 이런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 위기 더하기 위기. 위기 더하기 위기면 대위기죠. 지금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이 와 있는 상황에 고점 대비 30% 하락.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직관적으로 그냥 딱 이 단어를 두 개 더하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글로벌 증시의 주소다. 그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야. 기준금리를 보면요. 이 08년도부터 이거 한국은행에서 자료 나온 거거든요. 한국은행. 5% 금리던 시기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때는 너무 좀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 3% 기준금리가 10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10년 만. 정확히 이 구간 이후에 3% 기준금리가 왔던 적이 없고 2020년이 0% 제로금리가 최초. 제가 알기로 최초예요. 제로금리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3% 기준금리 시대가 됐는데 이 내용이 온 것은 이 코로나 지원금 때문이다. 돈을 너무 많이 줬어. 많이. 너무 많이 줘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그냥 정부에서 다 퍼주니까 됐 너 100만원, 너 뭐 지원금 뭐 몇천만원, 뭐 몇백만원 계속 다 나눠주니까 곳간이 비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도 거칠어지고 보복 소비 이런 것도 생기고 그냥 돈이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하필 또 이 시기에 주식 원래 주식만 해야 되는데 아실 거예요. 코인 부동산 2021년 얘들이 다 난리가 나서 다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 제로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서 이 돈 받고 대출을 받고 다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은 벌었지만 여기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힘든 시기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피하려면 금리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못 받게 사실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 좀 대출 빨리 갚아. 너네 대출 받고 하면 안 돼. 지금은 대출 받고 하는 시기가 아니야. 은행에 돈 넣어. 돈 시장에 돈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을 집어 넣어놔. 은행에 넣어놔. 하고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시기지만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 내용도 제가 하나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금리 인상이요. 우리나라가 더 아프게 와닿는 이유가
부동산이 대부분이에요. 자산의 70% 이상. 우리나라가 좀 이게 특수성이거든요. 미국은요. 미국은 50% 이상이 주식이에요, 원래. 개인 자산의 50% 이상이 주식인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요. 70% 이상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요.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민감해지는 거다.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제로금리 시기가 말씀드렸던 제로금리 시기가 4월부터 쭉 해서 21년도 7월까지 이 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 시기에도 기사로 나왔다 그랬죠. 기사 일부 무조건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다. 왜? 금리가 제로금리가 1년 넘게 지속이 됐잖아요. 1년 넘게 지속이 됐고 돈 퍼주고 결국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 경기 침체는 국내 증시는 현재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는데 이 흐름을 보면 코스닥 34%, 코스피 32%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가 아니에요. 20%가 아니고 30%. 이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약세장이 왔고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부인하고 싶지만 저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하락이 나온 폭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조한 경제 성장 다들 아시죠? 1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마이너스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성장이면 아예 망하는 거고 저조한 경제 성장이면 이제 다른 의미로 볼 때 영업활동 저하, 가격 하락, 감소된 구매력 다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 번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사실 주식이나 코인에서 돈 잃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업 증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인플레이션 오면은 실업도 증가하고 재고 누적, 공장 감축. 최근에 제가 어젠가 본 기사로 이제 푸르밀, 뭐 회사 정리한다고 하죠. 공장 감축, 공공 불안 이런 경제 상황이 저조한 경제 성장에서 나오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면요 다시 한번 골디락스 경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서 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내용들 살펴보면 예금이자가 증가해요. 금리를 올리면요. 은행에 돈 넣어요. 소비를 줄이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대출받던 거를 옛날에는 진짜 제로금리면 대출받아서 집 사고 주식 사고 많이 했는데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대한 메리트가 형성이 돼요. 왜? 은행에만 돈 넣어도 돈이 많이 주니까. 대출이자 증가. 똑같죠? 자산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이 회수된다. 가격 조정이 온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정말 이 자산시장 투자된 자금 회수, 이 내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기업의 투자도 감소해요. 기업들도 자기가 가진 돈 이상으로 부채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투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겁나요. 투자를 신규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현재를 금리를 올리는 연준의 스탠스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사실 우리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너무 괴롭다. 괴로운 건 어쩔 수 없다. 지금 완전히 경기 침체, 경제 위기로까지 가지 않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이 금리 아까 CPI 말씀드렸죠. 비정상적이다. 6% 6%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2020년도 유동성 공급되고 나서 9%까지 6%도 넘은 적이 없었는데 그거보다 50%가 높은 9%까지 올랐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 괴롭다. 미국의 은행의 이제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 흐름도 보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시장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저도 뭐 계속 배트맨 투자 특강 때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실시간 브리핑에도 항상 모든 전문가님들 얘기하는 내용. 미국 은행 기준금리 중요하다. 여기 보면 써져 있죠. 시장 영향력 매우 높음. 높을 수밖에 없죠. 얘네가 금리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콜록콜록하면 대한민국은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지금 기준금리가 0.25부터 3%가 올랐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더 올릴 수 있다. 이 내용을 인지하시고 금리를 올리는 거에 너무 원망하시기보다는 이 거시적인 전체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매매해야 되고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제가 가장 좀 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포인트를 줘서 말씀드리면 이 골디락스라는 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지향점이거든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그냥 미지근한 거 제일 좋은 거 이상적인 경제 상황 꿈 낙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황기도 있고 호황기도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GDP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데 점점 조정도 받고 오르기도 하고 조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올라간다. 이런 골디락스 경제로 결국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큰 경제 흐름에서 이 골디락스 경제 말씀드린 위기 이런 떨어지는 구간을 현금을 잘 보유한다면 이 점프하는 구간대 2021년 같은 이런 시장에서 기회로 이렇게 다시 한번 2021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2025년에도 2030년에도 투자하실 거잖아요. 기회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현명한 투자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강의에서 제가 이제 10월 12일에 너무 과매도가 되었다. 일봉, 주봉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매도 되었다. 코스피, 반도체, SK하이닉스 전부 다 과매도기 때문에 매수로 좋다라는 언급 드렸었는데 지금 지수 반등하고 있죠. 저는 11월 달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 내용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보고 매매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죠. 이런 거시적인 경제 흐름도 다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시면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저한테 도움 받으셔서 어느 정도 좀 강의 내용도 한번 다시 보시고 좀 도움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회복하시고 이후에 더 큰 기회장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백승화 파트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